지난 16일 동두천시 송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기획하고 주최한 송내 돗자리 토요장터 물물이 개최됐습니다. 송내 돗자리 토요장터 물물은 나눔장터, 어린이장터, 다문화장터, 축제장터, 기부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에서 쓰지 않지만 사용 가능한 물건을 물물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장터입니다. 동두천 시민 또는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집에 가지고 있기는 불편하고 또는 쓰지 않는 물품들을 이웃들과 저렴하게 사고 팔거나 교환을 해서 자원 낭비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장터입니다. 토요장터 물물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월 1회 개최되는 행사로 2017년 토요장터 물물은 지난 4월 선보였으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되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송내동 주민자치위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